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예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란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란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북구는 참 잘 살죠. 이 스웨덴이 3월 7일 날 그런 중립국의 위치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는데 결국 나토에 32번째 가입한 나라가 됐습니다. 특히 핀란드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긴 장소를 소련하고 여러분들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지도를 한번 보니까 여러분들 한번 지도를 보시죠. 여기가 러시아고 핀란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노르웨이, 스웨덴. 이번에 스웨덴이 이제 나토에 가입했고 핀란드는 조금 전에 이제 가입한 거죠. 여기 스웨덴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페테르스부르크 같은 데서 여러분들 러시아 상선이나 아니면 군함이 출동을 하게 되면은 이 스웨덴을 앞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스웨덴이 가입하는 것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거를 기후겔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여기가 이제 페로 제독이라는 데가 있고 그런 러시아가 이 북구에 거의 50% 이상을 점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보시면 스웨덴이 이제 나토에 가입했는데 이게 이제 스웨덴 그리고 한 해 전에 이제 핀란드가 가입했고 가장 전통적인 국가들은 덴마크, 노르웨이는 일찍부터 1945년부터 아이슬란드, 영국, 노르웨이,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들은 나토의 초창기 멤버들이네요. 그 다음 여기가 아마 우크라이나 같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맞네. 우크라이나. 이제 이렇게 나라가 늘어나니까 소련으로서는 부담스럽겠지만 소련하고 뭐 이 서구 유럽하고는 역사적 배경이 전혀 다르니까 예, 참 골칫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되는데 오늘 스웨덴이 3월 7일 날 예, 3월 11일 날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브뤼셀에 있구만요. 스웨덴 국가 국기 개양식이 진행되고 있다. 아마 스웨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내렸을 겁니다. 중립국을 포기하는 거가. 예. 최근 핀란드에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했다. 남유럽까지 나토의 러시아 봉쇄선이 구축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외신이 접하는 두 나라는 오히려 긴장감이 높아진 모양새다. 예. 특히 핀란드 같은 경우는 예, 이 접하는 이 국경선이 너무나 길어가지고 예. 이제 오늘 국제부에 있는 한 기자분이 최근에 이제 스웨덴하고 핀란드의 분위기를 잘 전했네요. 스웨덴은 이제 방공호도 많이 이렇게 예. 스웨덴 정부는 전국에 6만여 개 민방위 대피소를 경보 48시간 이내에 바로 사용하도록 재정비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핀란드는 국민들이 사격 훈련을 사적으로 해나가도록 현재 핀란드에는 약 670곳의 사격 기능 가능 지역이 있는데 정부는 2030년까지 1000곳으로 늘리겠다. 우리의 방어 모델은 사람들이 스스로 사격 기술을 보유하고 개발하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우리가 참 안일하죠. 그래서 이 참 이런 스스로 보호하지 못하면 복속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사 이치라는 것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없으면 복속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뭐 다른 이야기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스스로 보호할 수 있을 만큼 경제력을 못 갖추면 경제적으로 복속당하는 거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군사력을 못 갖추게 되면 군사적으로 복속당하는 거죠. 뭐 봐달라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이제 요지는 뭐 항상 유사시를 대비하고 비 오는 날이나 어려운 날들을 대비하고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집단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특히 유사시에 대비할 때 이런 군사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 나라를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다 이런 굳은 믿음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국가에서 10번, 12번, 13번 부정선거가 자행이 돼가지고 국민들의 이름들 투표권 참정권하고 전혀 관계없이 특정 정당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출직 공직자를 대통령부터 모두 다 자기 마음대로 뽑으면 그 나라에 충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의로움이라는 것이 한 나라에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가 정의롭고 우리에게 기회의 평등이 이런 보장되고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 나라다 이런 믿음을 줘야 유사시에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총을 들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정 정파와 특정 정당과 특정 지역이 야합을 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조직을 이용해서 선거를 공직 선거마다 이런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선출직 공직자를 만들어낸다면 그 나라에 대해서 누가 충성심을 가지겠습니까? 그 나라가 유사시에 이런 총을 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누가 이름들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겁니까? 어떤 사람은 정의가 반맥에 주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의로움이 무너진 나라에서 뭐가 이런들 살아남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아무리 의사 정원 문제를 가지고 헌법적 책무가 어떻고 국가의 공권력이 어떻고 하더라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당신이 그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속으로. 물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잘 안 하죠. 대통령이 선거 정의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방관하고 은폐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는데 그 대통령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물론 세상에는 사람들이 다양하니까 온전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냥 아예 X입니다. X. 검사. 이런 겁니다. 물론 뭐 검사가 운 좋아가 대통령이 했으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 팔자라는 걸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음에 어떻게 연결될지. 정의로움이 상실되고 올바름이 상식되고 예? 공정함이 상실되고 정직함이 상실된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뭘 가지고 이름 따르겠습니까?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이야기는 국가를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이 필요하지만 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고 정의를 추구하는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사람들한테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여러분들 레진하신 말씀처럼 부정선거를 밥 먹듯이 자행하는데 예? 얼마나 여러분들 나라가 부끄러운 나라입니까? K-POP이 어떻고 K-방산이 어떻고 K-푸드가 어떻고 다 좋다야. 그러나 그게 모두 다 하위 가치라는 겁니다. 이 이름들 벌건 대나대 21세기 하고도 이러면 20년이 지난 이 나라에 선거를 이름 도둑질을 10번 20번 해도 이름들 가만히 있는 나라가 그게 온전한 나라입니까? 정말 이름들 나는 그냥 가끔 생각해 보면은 야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미쳐버렸냐.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골로 가버렸지. 가끔가다 신기하기도 하고 예. 그러나 낙담하지 않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겠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이 조금 시간이 그려졌는데 자 이 방송 광고 하나 간단하고 이러면 그다음에 선거 방송 여러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예. 김동주 교수가 집필하시고 킹덤북스에서 만든 책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주 잘 쓴 양서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도둑놈들 1권부터 5권 예. 선거 부정을 파헤친 책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교희님께서 박사님 부정선거 외면한 대가를 윤 대통령께서 스스로 빼적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어젯밤에 하태경 의원이 얼마나 빼적이 느꼈겠습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